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먼저 왼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15살의 어린 나이에 인조의 계비가 되는 장열왕후역의 고원희씨인데요. 네, 점차 극중에서 여자로 성장해가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로 성장해나가는 역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 장열왕후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네, 장열왕후는 이제 소용조씨에 맞서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저희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데요. 그만큼 어리지만 되게 생각도 깊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베테랑 선배님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같이 이번 작품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또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네, 아주 당찬 각오를 비춰주셨는데요. 아까 그 장열왕후가 기다리는 캐릭터, 기다리는 인물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반전을 꿈꾸시나요? 기다림 끝에.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반전을 꿈꿉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를 아시아나 모델로서 많이 알아주시는데요. 이제 아시아나 모델이 아니라 배우로서 성장해 가는 그런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선배님들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감독님이랑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선택해 주신 것만큼 실망 안 시키게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